아, 요거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. 그죠? 요거, 그죠? 목소리 톤을 바꿀 수 있나? 이거 진짜 좀 많이 궁금해하더라. 이거는 무조건 쌉 예스. 이거 무조건 가능합니다. 근데 전제 조건들이 필요해요. 정확한 호흡 위치와 호흡의 양, 그리고 성대를 어떤 식으로 진동할지 가장 중요한 거. 자기가 내고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소리의 위치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가? 요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박효신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박효신님이 내는 호흡의 위치, 호흡의 양, 그다음에 성대를 얼만큼 건드리는지, 왜그 발음을 하는지, 그거에 플러스 정확하게 항상 그 위치를 내고 있는지. 이해되죠?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그 위치를 내고 있는지야. 메말라가 닌땅 위에 온 몸이 타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그 위치를 내고 있는지. 뭐 예를 들면 또 전혀 다른 막 김진호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안녕 내 사랑 그대여,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. 못난 널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. 이걸 낼 건지, 아니면 아까 김연우님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낼 건지. 그치? 유야! 이걸 낼 건지, 아니면 뭐 진짜 뭐 얇은 목소리를 낼 건지, 뭐 김종국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낼 건지. 또 하루가 흘러, 또한 달이 흘러, 1년이라는 시. 아니, 난안 된다 이거. 시간이 흘러. 뭐 이렇게 갈 건지. 여기서 이제 울어갖고 KCM을 보고 싶겠지만 이러고 울어갖고 KCM을 할 건지. 아니면 고개를 돌리면서 임재범은요,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에 내가 내 영혼을 믿었고, 근데 이건 아니잖아. 이걸 할 건지. 한 남자가 있어 해서 울면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이렇게 울면 약간 게이쉼이잖아. 그리고 이제 진성으로, 그래, 진성으로 딱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양아치 감성 딱 이러면서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랑 다시 못 울며 뻔해 그 계절.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흔들면서, 이렇게 눈썹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 임창정님 나오는 거고. 아씨 막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약간 이러면서 가는 거고. 아니면 이제 마이크를 어차피 올릴 거면 살짝 이제 요거 해줘야지. 여러분 옛날에 좋아하던 그저 날 사랑해줘요. 날 울리지 마요. 숨 쉬는 것보다 더 잘해 이말 하나도. 그럼 이거 나오는 거고. 아,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톤을 바꾸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어쨌든 카피를 하는 게 가장 빠른데, 그때 내가 그 가수들이 내는 그런 위치들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그 위치를 내가 낼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. 그 위치를 내가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. 아니, 그러니까 뭐 양다이른요, 누구는요, 이제 하지 마. 그거 좀 그만 좀 해. 그런 누구는요 이 얘기는 하지도 마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가수들의 위치가 들리는지. 그래서 그 위치를 내가 내는 소리 위치랑 딱 접목시켜갖고 똑같이 계속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지. 그게 중요하다.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소리들을 낼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소리가 세든 소리가 약하든 뭐 허스키한 소리가 나든 뭐가 됐든, 뭐 이승철님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.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내비 내린 하루는. 이런 식으로 이걸 살게 붙여서 갈 거면 그것도 그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. 그리고 이제 버티면 되는 거지. 버틸 수 있으면 나오는 거야.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버티면 가는 거야.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
나는 거야. 근데 못 버티면 힘겨워한 날에, 못 버티면 이거 빅사이 나는 거고, 버티면 힘겨워한 날에, 버티면 나오는 거고, 못 버티면 빠가리 나는 거고. 그래, 압력을 끝까지 버티는 게 어려운 거지. 못 버티면 바로 그냥 염소 바로 나와버리죠. 종족을 초월해버리죠. 오케이, 이해됐습니까?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